나 윌스컨트. 아티아의 마지막 용의 소전은 100년 동안 유지하고 있으나 어둠으로 뒤덮이기 전에 예전의 영웅들을 찾아야 한다. 바다 요정한테 죽은 제론터, 여신의 악몽을 흡수한 알렉젠다, 시간을 되돌려서 당신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르젠타, 여기가 어디예요? 벨스커드님은요? 아르젠타, 네가 이길 거라고. 이곳에 기관이 많이 설치돼. 이걸 더 한다면? 하찮은 체질로. 그럼 게이트에 그 녀석을 더하면? 비열한 놈 제레인트를 구하려고? 실버 드래곤을 지키는 네가 젠장! 엘레나가 기관 이미 위치에 스크린을 터치한 채 손가락을 움직여 빛나는 곳으로 가세요. 전방 빛나는 구역으로 계속 이동하세요. 앞에 기관 봤어요? 빠르게 슬라이드해 스크롤을 넘기세요. 계속 굴러서 기관을 뛰어넘으세요. 스크린 이미 위치를 터치해 몬스터 공격이 면제되거나 몬스터 성숙한 언니. 전방 빛나는 구역으로 계속 이동하세요. 성숙한 언니, 보도하고 그동안 안전해요. 이제 발밑에 파란색 화살표를 따라 내가 있는 곳까지 오세요. 지금 수준으론 식인귀의 피부도 못 건드릴걸? 이 상태론 얼마 못 버텨. 속전속결! 어서 같이 공격하자. 잠재력을 높여줄 테니 필살기로 놈을 없애요. 싸우지도 못. 너 당신 시끄러워. 내 몸에서 젠 거기. 참 아직 이름도 모르네요. 블랙드래곤님이 인간 요새를 쳐부술 것이다! 터치에 반자동 전투를 활성화하세요. 능력치가 가득 차있어. 지금 모두는 수동으로 스킬을
끝이에요? 제대로 된 놈이 없네요. 무서워요. 암흑 제레인트가 너무 걱정돼. 헛소리 그만하고 따라와. 모든 별을 밝히면 소탕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곳에서 함께 싸울 전우를 선택하세요. 끝이에요? 제대로 된 놈이 없네요. 몬스터가 장비를 드랍했어요. 장비를 장착해요. 장비는 전투력을 대폭 향상시키죠. 블랙드래곤 각성도 계획의 일부야. 제레인트가 위험하지만. 이곳을 통과하면 블랙드래곤 네스트를 볼 수 있어. 게이트를 지나면 바로 도착해. 조심해! 케르베로스! 화염을 내뿜으니까 조심해! 끝이에요? 제대로 된 놈이 없네요. 장비를 레벨업하면 장비 속성을
이제 장비로 레벨업을 통해 속성을 이 장비를 장착하세요. 장비를 레벨업하면 기본 속성이 증가해요. 모든 장비 레벨이 지정 조건에 도달하면 강력한 속성 추가를 획득할 수 있어요. 암흑의 영지를 지나면 빠르게 블랙 드래곤 네스트에 도착할 수 있어. 모두와 블랙 드래곤님이 너희들을 원하신다. 주술사의 악성은 소환을 막을 수 있어. 고대 재단이야. 이걸로 조력자를 소환해 블랙 드래곤을 상대할 수 있어. 끝이에요? 제대로 된 놈이 없네요. 고대 재단을 통해 전투를 도와줄 영웅을 소환할 수 있어요. 발밑 조심해. 아이스에 질리지 않아. 영웅 목록이에요. 이미지가 빛나면 파티를 터치하세요. 이곳에서 출전 영웅을 조직하세요. 손가락을 드래그해 영웅을 파티로 이동시키세요. 이렇게 위험한 막 뭘? 블랙? 용옥은 드래곤의 힘의 원천이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엄청난 힘을 제공하지. 어서요. 블랙 드래곤 카라스가 앞에 있어요.
잠깐! 이 녀석은 마법 영웅으로 싸우면 더 쉽게 이겨요. 영웅 이미지를 터치해 영웅을 변경하세요. 나무통은 HP를 회복시킬 수 있어요. 수량이 정해져 있으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방해물이 왔군. 이게 바로 블랙 드래곤 보호기예요. 어? 당신! 왜? 그 어떤 대가를 불... 피터 쪽 사람이... 나는 원래 피... 절대 용서... 발을 조심해. 아이스 즐기지